지금부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핫한 그런 주제이고 우리 에너지의 미래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을 한번 이병령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은 그 역사적 맥락에서 저 산업을 일으키는데 저게 한 60년, 70년 정도. 저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원조 자금을 각 부채에 조금씩 안 쓴 걸 모아가지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서 원자력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지금 홍릉이죠. 네. 홍릉에 또 그 그걸 작은 원자 뭐라고 하면 실험용 원자라고 합니다. 네, 뭐 그 트리가 마크라고 하는 소형 실험용입니다. 그것도 어디 미국 쓰던 거 하나 그렇습니다. 가져온 거죠. 예, 그냥 다 수명이 거의 다 됐다시피 한 거를 이렇게 그냥 얻어다가 설치해 놨었죠. 그래서 그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밤을 새우면서 만든 기술일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지금 이제 탈원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뭐 탈원전은 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유 없이 하는 거고요.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탈원전은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저는 이것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진보 정권이 두 번입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인데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강력한 탈원전 운동자들이었습니다. 반핵 강력했죠. 근데 이 양반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마치 짠 듯이 김대중 대통령도 원전 내기, 노무현 대통령도 원전 내기를 지으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뭐 그분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사적으로 만나서 많은 얘기를 전문가로서 그렇게 아니, 그분들은 그래도 그 항상 전문가를 불러서 탈원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네요. 아 그럼요. 아, 탈원전의 원자력에 대해서. 네, 원자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알면서도 굉장히 많이 아시면서도 두 분 다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아시면서도 이제 부분 이제 그 부족한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사실은 그때부터 얘기의 그 분위기가 이거 탈원전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 낌새가 느껴졌어요. 좀 공식으로 그런 말을 안고 이제 뭐 그 어떤 그 집토끼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왔는데 대통령 되니까 바꿨다 이거죠. 대통령 돼서 되기 전에 접하지 못했던 정보를 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탈원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고 애국심으로 뭐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노벨상 받았는데 탈원전 가지고 노벨 반핵 가지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대통령 되던 32기나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연방정부에서 보증서 주는 걸로 했잖아요. 34기인가? 하여간 뭐 그랬어요. 거의 이 정부 끝나고 나면 뭐 결국은 돌아가는데 네. 탈원전 정책은 100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네.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너무 손해가 커서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말 쓰는 거 탈원전 국정농단이라고 글쎄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유가 있으면.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은 국정농단이나 국정문란이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유 없이 탄원전 정책을 피는데, 사고라는 게 나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안 나는 한국형 원전을 가지고 그 원전을 안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국가적으로 해악을 끼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막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예.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강한 단어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을? 제가 그 책을 썼어요.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뭐 이건 그냥 이걸 또 보여드리는 거 책 팔라고 한다는 거. 근데 앞에 이미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써붙여놔가지고 이 책을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 이 책은 아주 짧게 아주 잘 쓰고 이것도 방송상 다뤘어요. 읽고. 아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형 원전은 사고가 나도 그런 피해가 없다라는 건데 이 책이 나온 3개월 안에 했거든요. 공식으로는 12월 2일에 나왔고 실제로는 그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책이 뭐 수십만 부 팔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근데 12월 9일 날 최고식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좋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 여러 매스컴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거든요. 왜 그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탈원전 정책은 네. 부당한 정책이라고 느꼈는데 전문가가 네. 자기가 쓴 책을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맞거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책을 썼는지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것도 그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그럼요. 그럼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박을 해야지. 이게 지금 정권이 현 정권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맞으니까 쫄 필요도 없잖아요. 겁날 필요도 없잖아요. 야,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이경영이. 그러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 무슨 뭐 어디 신문에 무슨 반박하는 기고 한 줄이 없어요. 묵비인가를 행사하는 거예요. 묵비인가. 그럼 뭐 예를 들면, 아니 그건 이게 정말 나라가 정말 아니 뭔가 제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 반박을 하든지 뭐 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당신 주장이 틀렸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전 탄원전 정책을 그만하든지. 맞습니다.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오늘 이걸 정리해 보면은 어떻든 그 원전 또 원자력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있으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수긍하겠는데 단 한 차례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연설 같은 데서 동원되는 무슨 뭐 지진이라든지 원전 사고라는 것은 전혀 한국형 원전과 관계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다. 그로써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산업과 과학계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볼 때 탈원전 정책은 대표적인 문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 탄원전 정책이 국가에 얼마나 해독을 끼쳤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시죠. 예. 원전 건설은 보통 네 기를 같이 짓는데 20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가 그러니까 뭐 제가 그 회사를 세우진 않았어요. 중소기업에서 뭐 수백 개 내지 천 개가 될지도 몰라요. 1차 밴드, 2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해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절묘한 네트워크를
꾸며서 일을 합니다. 생태계가 잘. 생태계. 예. 인프라가 절묘하게 구성이 돼서 일을 하는데. 특히 그 산업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그 팀 플레이어가. 그렇겠죠. 예.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수십 년이고, 예. 생태계, 그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게 절묘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원래 혼자는 잘해도 여럿이 모이면 잘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절묘하게 진짜 서로 협조 관계가 기가 막히게 맺어져 가지고 그렇게 막강한 수출 경쟁력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붕괴할 거 아닙니까? 붕괴하죠. 그게 가장 가슴 아프죠. 네. 네. 근데 이게 다들 생각이 이게 다시 회복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기라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시 회복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를 해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계시죠. 생태계 붕괴, 산업 생태계 붕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좀 많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특히 그 리인재 의원 계시잖아요. 전에 예, 예. 대통령 그 양반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해가지고 부디 이 탈원전 정책이 이제 중지됐을 때 어떻게 회복시킬까 방안을 좀 정하고 산업 생태계의 붕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그 문재인 정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탈원전 산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이 원천적으로 한국형 원자력을 수출한 것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지 나라에서 안 쓰겠다는 원자력을 터키 가가지고 원자력 사주시오. 인도 가서 원자력 사주시오. 체코 가서 원자력 사주시오. 그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을 생각하겠냐 이야기. 아니 그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나는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자기가 잘 쓰고 자기가 귀한 것을 남한테 사달라고 써보니까 억수로 줬다고 이렇게 사지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남한테 어떻게 타나야 그러니까 제정신을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체코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원자를 사달라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속을 쓸까 했을까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먼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60년이나 70년에 걸쳐가지고 한국이 만든 앞으로 수십 년 갈 수 있는 산업 자체를 단임제 대통령 한 사람이 들어서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예요. 수출 산업 하나 자체를. 수십만 명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말이 되냐 이야기 그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나는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난 진짜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식 기자가 그 이 책 소개를 하면서 그 제목이 권력을 잡았다고 탈원전.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그런 거를 뽑아주었는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기술 자립과 상업화에 매진했던 모든 과학기술자들의 심정이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어른이 아니잖아. 정당해야죠. 그 어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당한 권력을 사용해야지 권력 잡았다고 아무게나 하면 안 되죠. 또 위임받은 권력이잖아. 그렇죠. 국민한테 위임받은 국민이 위임받았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쪽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 지금 제가 여론조사 실시해보면 98% 99%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력 정책,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예,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몇만 명이 참석해야 돼. 98%, 99% 나오거든요. 아, 그래. 그런 걸 왜 하냐 이야기예요. 또 가슴 아픈 것은요. 탈원전 한다고 하니까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탈을 하죠. 이탈하죠. 네, 당연히 이탈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없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 몇 명 나가겠죠. 그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기웃뚱기웃뚱해지고 이
분야가 별 볼 일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예민하게 실력 있는 사람들부터 나갑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24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실력이 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원자력에서 근무를 하고 원전은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또 원자력이 또 무슨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태계가 부상하면 국내에 조달할 수 있는 부품을 똑같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석탄, 석유가 나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물 좋고 산소 좋고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좋기만 할 수는 없는지 천연자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의 98%인가를 수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거예요. 팔지 않으면 못 사오죠. 근데 이미 우리는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나이가 어린 분들은 잘 이해할 모를지 모르지만 1973년부터 78년까지 1차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때 2불 59전 하던 석유값이 11불 60배럴당 그렇게 5배가 뛰었고요. 2차 석유파동을 겪었어요. 1978년서부터 1981년까지인데 30불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탄원전 정책을 보면서 에너지 값이 오르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걸 걱정. 저는 오르는 것도 걱정하죠. 물론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 수출하는 산업이라는 거가 다 에너지 과소비 업종인데 소비 업종인데 그렇게 이제 해서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놓으면은 인건비 비싸죠. 조세 많아, 준조세 많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경쟁 못하죠. 예. 근데 저는 오르는 것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가난해지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 가난해지겠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상황은 국제관계가 어떻게 되면 에너지가 없어질 수 있는 나라. 그렇죠. 지금 당장 남중국해를 가지고 항해자위해서 그냥 예. 차단시키게 되면 그냥 에너지 수송도 같은 거에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 탈원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에너지 안보 문제는 없어요. 다 주위에 에너지 떨어지면 사올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가 에너지 떨어지면 누가 에너지를 내주나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적당히 에너지 문제를 다룰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걸고 그야말로 에너지 시큐리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석유를 사올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느냐를 진짜 고민해야 되고 정책을 피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없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그럼 안 되죠. 뭐 아까 뭐 그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전기 요금 뭐 국가 경쟁력 공기업 부실화. 예. 뭐 너무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원전 수출이 이제 그렇게 참 국가적으로 대단히 좋은 건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우리 혼자만 있는 게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 이제 그 원전 사는 사람 여기서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형 원전은
한국에서는 위험해지고 해외에 나오면 안전해집니까? 한국 분들의 목숨은 소중해서 한국에는 안 짓고 여기 영국, 체코 오는 사람들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아서 저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많이 수주에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한다고 보니까 부품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들 물건만 팔고 안는데 언제 안 할지 모르니까 부품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뭐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원자력공학과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감 방법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오긴 오는데 왜 왔느냐고 하면 워낙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적당한 게 전입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자력 기술자가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런 걸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다. 그걸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이유가 없다. 거기에 우리의 참 비극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방법이라는 것이 가능한 이 정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지만 뭐 그 정신 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쨌든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직시하셔서 정부가 좀 정책을 선회하는 데 많은 그런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